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은 나는 자연인이다 200회에 나왔던 콩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90세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라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콩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자를 썰어서 잠깐 물에 담글게요. 일단 쌀입니다. 쌀 넣어주시고요. 물. 네, 레시피대로 물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다 붓지 마시고, 탈명은 나가겠지만 이 콩가루 겔만큼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물을 붙여주세요. 뚜껑을 덮어서 일단 물을 끓일게요. 지금 이렇게 펄펄 끓으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한번 저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쌀알이 퍼질 때까지 좀 약한 불로 끓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쌀이 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퍼졌을 때 이제 콩가루를 그냥 여기다 넣으시지 말고 좀 계속 넣어주세요. 그때 자연님께서는 물이 펄펄 끓을 때 이 콩가루를 막 넣으셨는데 그걸 엉겨서 안 됩니다. 할머니께서 안 된다고 하셨었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끓을 때. 자, 이제 담가놨던 감자도 같이 넣어주세요. 저어가면서 뭉근히 끓이시면 됩니다. 지금 감자가 이렇게 부서질 정도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지금 엄청 고소하거든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끓였습니다. 콩죽 드세요. 자연인에 나왔던 콩죽인가요? 이거 소금감 해야 되죠? 조금 더. 감자가 더 좀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어 보여요. 보통 콩죽 끓일 때 나 같은 경우는 감자를 안 넣고 끓였었는데 감자를 넣고 끓이시길래 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뭐 잘 먹겠습니다. 엄청 고소한데요? 좀 맛있을까 했었어. 근데 자연인 분들 잘 드시고 사는 것 같아. 맛있어요. 이게 그 콩국수와는 정말 다른 맛이네요. 아침 식사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거 생각했어요. 아기 이유식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지. 완전 단백질 덩어리 아니에요. 그 어려웠던 시절 그 할머니가 많이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귀한 음식 아닌가요?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